문자 장난감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짜잔 로봇 설명해 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분리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든 게 있는데 이거랑 또 이거입니다. 호 한 개는 정말 작아요. 그 대신 어떤 능력이 있어요. 봐봐요. 수술 잘 움직인다. 봐봐요. 수술 잘 움직인다. 그리고 또 이게 바퀴가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제가 4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늘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더 많은 것 같죠? 봐봐요. 이를 공들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보이죠? 이쪽에다가 공들이 됩니다. 봐봐요. 좀 멀리. 얘 멀리 있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 봐봐요. 옛날 사람들은 공에 올려서 딱 누르면 공이 딱, 돌이 딱 떨어지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제일 생각했죠. 이건 바퀴가 3개입니다. 3개. 뚜둔뚜둔 하체를 해볼게요. 하체를 하면 기능이 더 많아집니다. 봐봐요. 하체 시작. 얏. 아잉 부러졌네. 다시 끼고 여기에다가 다시 하체. 따단 따단 이 호. 얏. 봐봐요. 합체, 따단. 합체하면 이만큼 커집니다. 진짜 커졌죠? 좀 멀리 놔뒀어요, 멀리.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고, 발사도 되고, 진짜. 합체하면 진짜 좋습니다. 이번에는 바퀴가 5개입니다. 이쪽 조그만 나사는 바퀴가 안 돼요. 그래서 딱 5개. 왜 5개만? 이쪽 바퀴랑 이쪽 바퀴, 이쪽 바퀴, 이쪽 바퀴, 이쪽 바퀴. 또 합체 불리겠네. 또 합체, 합체. 여기에다가. 얏. 대라. 빨리, 빨리. 합체 됐다. 여기에다가 또. 에차. 여기 한 다음에 여기 다 했습니다. 합체. 와 봐봐요. 완전 좋습니다. 이거 갖고 놀 때도 재밌어요. 제가 갖고 놀 적이 있는데 완전 재밌었습니다. 이것도 누나랑 같이 갖고 놀았습니다. 호호, 그때 완전 재밌었어요. 여기. 왜 이게 이렇게 되냐고요? 이렇게? 이게 그냥, 아니, 딱, 이렇게 딱하게, 이렇게 꽉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호. 로봇 가방. 이 네모 문제. 이 네모는 그냥 이쪽이 있는 부분이 시작하는 모터라는 뜻이에요. 호호. 오, 진짜 멋지네요. 오. 근데, 이 바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가운데로 갈 수 없음. 이게 있어서요. 제가 레이시카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만들어서 합체를 딱 해봤습니다. 레이시카를 업그레이드해서. 오 진짜 멋있음. 합체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합체 설명. 헐. 합체 설명. 먼저 합체를 분리해야겠죠? 윽 부서졌잖아. 점점점. 다시 합체 분리. 합체 분리하는 법도 알려주고 합체하는 법도 알려줄 것입니다. 여기에 이 노란색 이렇게 보이죠?
이건 이렇게 가운데로. 여기 주황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지? 이 노란색에다가 이 주황색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꽂으면 됩니다. 귀엽답니다. 뺄 때는 그냥 이걸 딱 하면 돼요. 반대로 하면 돼요. 뺏기 더 쉬워요. 연습할 때는. 와. 그리고 또, 먼저, 둘이 하면 누가 더 셌을까? 연수는 이 레이시카 업그레이드한 게더센것 같아요. 전 이게 더 좋거든요. 웃기다. 연수가 맨 처음에는 합체할 생각이 안 했는데 점점 생각해보니 이런 걸 만들게 됐네요. 진짜. 하늘이라는 용사의 자동차 같아요. 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공격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뿌죽뿌죽해서 짠, 어우,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방법도 만들었음. 아이 좋아. 근데 이 모터는 건전지로 하는 거예요. 충전이 아니라 건전지예요. 오호. 여기에 진짜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봤어요. 어땠어요? 들으면 다음에 볼게요. 구독을 눌러만 맨날 새로운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콕콕 눌러주세요.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연수와 누나 그림이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 제 밑에 이쪽에 이걸 누르면 구독이 될거 있으니까. 창의적인 로봇을 만들 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바리바리. 호호. 도돈, 도도. 두둔, 야! 진짜로 인사.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